5절부터 그러면 읽도록 하죠.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걷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거둔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섞였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 여러분들은 셀폰이 거의 없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셀폰으로 요즘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요즘 또 많이 하는 것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 그래서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죠. 이 내용도 누군가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눌 이런 유머도 많이 소재가 떨어져서 종종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자를 보낼 때 가끔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오타가 나는데 그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녀가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할머니 오래 사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오타가 나서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내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다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또 엄마한테 엄마 학원 끝나면 나 데리러 와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그걸 잘못 써가지고 임마 학원 끝나고 나 데리러 와 그래서 엄마한테 겁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이걸 썼는데 할머니께서 장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렇게 쓴다든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야 사랑해 를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야 사망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더군다나 더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가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고 긴장되는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엄밀하게 따져보고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상식과 이해 수준으로 신앙을 알고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대충대충 하는 신앙이 되고 결국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결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상당히 똑같습니다. 이 같은 본문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큰 무리들이 원대로 받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남았다라는 내용처럼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시지만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배불리 먹고 채우심을 입고 남음이 있고 만족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안에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볼 때 이 오병이어 안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봐도 좋을 만한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금방 돌아올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이 마태복음에는 보다 더 이 제자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그 대답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갈 것 없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17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것은 좀 회의적인 대답이죠. 좀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묻죠. 그 빌립을 시험 보자 빌립에게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행하시면 될 거를 이렇게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뭔가 좀 예수님 안에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이것은 조금씩밖에 못 받을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아메리카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가 생각하는가 그래서 저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70불 하루의 노동자의 임금이 70불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입니까? 14,000불 14,000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14,000불이 필요하고 14,000불이라도 정말 조금씩밖에 받지 못하고 그것도 부족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돈 20센트밖에 없다라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고 어림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찮은 것들을 하찮은 양에 불과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은 여기 있는 오병이어 뿐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꼭 이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도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더 기적다운 기적을 행하시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5천명의 무리들에게 자, 다같이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짠 하고 자기 앞에 풍족한 양식이 딱 나타나 있다면 그게 더 기적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이 제자들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를 받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 일들을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그 기적이 베풀어지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사건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그가 행하신 어떤 일로서 나타나는 성과 이런 부분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자체를 위한 사건이 되고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복음 사역은 어떤 기적, 능력, 사건, 결과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 바로 인격자가 그 대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그 성과 위주가 돼서 그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면 그 일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세우구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 이날은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그 당일 날에는 한 명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실패한 겁니까? 그 일이 실패한 건가요? 이 아무도 안 올 바에야 사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이걸 왜 하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걸 두고 실패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배우고 또 그 영혼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애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시간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모든 행사와 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성과 위주, 업적 위주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 이윤을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얼마만큼 크게 짓느냐 또는 이 교회 안에 몇 사람이 모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또 그 복음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라고 이 일에 같이 하라고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염두하고 있고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오병이어 이런 이 기적 사건은 사건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일까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 체험을 하고 피부로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감격하고 그런 많은 감정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마태복음 금요일날 강의를 할 때에도 오병이어를 또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서 그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기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니까 그 낱개로 치면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하나씩만 낱개로 주더라도 7명이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12명이 다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실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 떡을 받을 때 이미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떡을 받았을 때에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1,000명분을 한꺼번에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다 받았다면 그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운반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그 떡을 갖고 무리들 앞에 가서 나눌 때 거기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모자라지 않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 무리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그저 제자들이 와서 떡을 주니까 받아 먹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뭐 그거는 신경 쓸 일이 필요 없고
나까지 음식이 안 올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나까지도 모자라지 않고 나까지도 그 음식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오늘 점심값 굳었다, 오늘 공짜로 점심 얻어먹네, 땡 잡았다, 이 정도의 감격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죠. 자기들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오병이어의 정말 이 작은 양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깊게 인식하고 이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우리들에게 나눠줄 때 거기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놀라운 신기한 기적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 자기의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의 눈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자격 요건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상당히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제자반을 졸업한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신자로만 있고 싶지, 굳이 제자로는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됩니다. 나는 제자는 되기 싫다. 신자만 하겠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가 나의 정말 구원자 되신 그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특수한 전문인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인물도 아닌 겁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좀 남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제자들은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도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큰 무리들에 비하여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가치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와 있는 상징이지 뭐 오병이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닐 것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 자기의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것을 꺼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쓸모없고 하찮은 것을 가진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오병이어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은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사실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나 직분자들을 보면 좀 남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뭔가 좀 더 특별함이 있고 뭔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고 또 능력이나 지식이 있어서 저 위치와 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높은 기대치, 높은 기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시각입니다. 결코 나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저 예수님을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일찍 믿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옳게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보다 사실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이나 우리 그 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뭐 남들보다 뭐 공부를 더 잘해서 또 뭐 박사학위가 있어서 가방끈이 길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전공 과목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뭐 우리 순장들 보면 다 그 뭐 전공이 다 뭐 거기서 거기에 뭐 엔지니어링이나 뭐 파이낸싱 뭐 전혀 뭐 순장할 만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만 공부해서 그러나 다 순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이렇게 작은 양 우병이어 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을 꺼낸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은 보탬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라도 꺼내놓으시라면 꺼내놓겠습니다만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떡을 받아먹으면서 그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야,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저 제자들도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 제자들도 떡을 나누는데 그 통이 계속 비어지지 않고 계속 뭔가 채워지는 것들을 볼 때 그 능력이 제자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죠. 제자들은 알지. 그것이 자기 것을 꺼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대로 했더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은 알죠. 맞지. 알지. 웃는 사람들은 왜 웃는지 알지. 요즘 교양 과목을 잘 시청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우리는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제자들을 낱낱이 보면 그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한낱 어부들이며 또 세리입니다. 그 살아온 인생이 정말 그 복음사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만 그런 정도의 실력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로 가면 대사도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역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그런 나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사도 바울 안에서 어떤 근거와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 전부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도 열심이었고 정말 그가 핍박을 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신약성경 337페이지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라 그저 충성되이 여겨주셨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 마지막에는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고 해가 될 뿐이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은 내가 가진 것은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다른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들도 그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갔을 때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가장 흥분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고 만족을 얻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전달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상당히 뿌듯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필요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해결을 받고 만족을 얻으면 마치 내가 준 것이냐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그 자로, 전달하는 자로서 세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생명의 떡을 받고 그 생명의 떡을 전하여 주는 자로서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지금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 제자들에게만 지금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파송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7절 6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걸 먼저 우리가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죠. 그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은 은, 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것과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마치 이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죽었을 때에 그가 안진뱅이에서 일으킴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력자들이 제자들을 감싸 에워싸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상당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 12절에도 한번 보시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재밌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보잘것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요, 아는 것이 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 가진 것은 이 오병이어 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처럼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든 자가 나은 그 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손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을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그 제자들은 가서 그 떡을 나눔으로써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 오병이어가 지금 이 사도행전 속에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재현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초대교회 사건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 또 성취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이 오병이어가 사도행전까지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생명을 맡은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가서 나누는 이 일들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그저 굶주린 무리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것에 그쳤지만 지금은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있다라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또 맡아야 하는 여러 책임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씨름해야 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매주마다 이 자리에 올라와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순간만큼은 저에게는 너무나 더할 수 없는 흥분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받아 드시기만 하시잖아요. 받아 드시기만 하시더라도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받아 드시는 데도 은혜가 있다면 저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저는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나눠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 자신은 제가 알거든요. 제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는 것.
저는 머리로나 이해로나 상식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눠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또 나눌 것이 있고 또 나누면 비울 것 같은데 또 채워지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와 또 선교사와 또 복음 전하는 자의 가지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멘 하신 분들은 목사하라고 다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있죠. 지금도 순장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세일꾼만 리더들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이 일로서 책임으로 부담으로 오는 그것이 항상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친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겁니다. 또 여러분 다락방에 가셔서도 먹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물론 드실 수 있으면 잘 드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그 다락방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심령, 굶주린 심령, 또 상한 심령들이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배고픔을 채우고 만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다락방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목사나 또 순장만이 아니라 신자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5천명 중에 한 명으로서만 파묻혀 있으실 겁니까? 관중으로서만 있으실 겁니까? 그냥 주는 떡만 받아 먹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생명을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이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